에코보이스가 전하는 환경정책 이야기. 안녕하세요. 에코보이스 홍철입니다. 오늘 소개할 환경정책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입니다. 생태계는 식량, 물을 공급하고 대기질과 수질 등을 조절하며 휴양, 관광과 같은 문화 서비스와 우리의 삶을 지지하는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모든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생태계 서비스가 훼손되면서 국가는 개발 제한 등 규제를 통해 관리를 해왔지만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에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에 민간 차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으로 정부나 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 관리, 경작 방식 변경 등 생태계 서비스 보전 증진 활동에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깨끗한 물, 토지 제공 등과 같은 활동에 민간 참여가 촉진되어 생태계 서비스 보전과 증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 및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의 갈등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코스타리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경관 보전, 생물 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보건 및 조임 시 비용을 지급한 결과 국토 산림 면적이 20%에서 50%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활동 유형별 비용 단가 산정 기준 등 세부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맞춰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는 에코보이스 홍철입니다. 감사합니다.